안녕하세요. 영어 캘리하는 초비입니다. 오늘은 디펜을 사용할 때꼭 해야 할두 가지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립에 있는 방수용 코팅제를 제거하는 것입니다. 새 립에는 방수용 코팅제가 입혀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거하지 않으면 잉크가 적절하게 묻어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이 코팅제를 제거해 줘야 합니다. 코팅제를 제거하지 않고 잠시 한번 찍어 볼게요. 이렇게 잘 묻어나지가 않습니다. 코팅제를 제거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생 감자에 대략 15분간 립을 옆으로 해서 꽂아두는 방법이 있고요. 두 번째 방법은 치약을 립에 약간 발라서 그 치약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그리고 립을 말려주는 방법입니다. 저는 편의상 물티슈로 대체하였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립을 알코올 면봉으로 깨끗하게 문지르는 방법입니다. 이 방법은 책상 위에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즐겨 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. 코팅제를 제거한 후에 이제 잉크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이제 잉크가 벤트홀, 잉크를 머금는 부분까지 충분히 올라온 게 보이시죠? 이렇게 한번 쓸어주고 이제 글을 쓰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해야 할 일은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우리가 간식을 먹을 때도 립을 간단하게 물티슈로 이렇게 닦아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. 립 위에 잉크가 그대로 마르도록 두는 것은 립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잠시 둘 때도 이렇게 우선 깨끗하게 닦아서 두는 것이 립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글쓰기가 완전히 끝났을 때는 이 립을 플레인지에서 분리해서 깨끗하게 세척을 해두어야 합니다. 그리고 세척을 한 후에도 닦아서 건조를 완전히 식힌 후에 보관함에 넣어서 보관을 해두면 립의 수명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.